명란젓이 싱겁다.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북한에서 먹었던 모든 젓갈은 다 짰어요. 안 짜게 만드는 게 사실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란은 다 일본식이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란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반쪽의 세계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 세계로 계속 뭔가 물음을 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김하나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 15년째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고, 저는 한경도어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었고요. 사실 어랑 하면 겨울 되면 가장 많이 잡힌 게 사실 명태고요. 대부분이 그 마을의 한 3분의 2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거든요. 네. 저희 아빠도 어부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빠가 한 16살? 그때부터 배를 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은 게 아마 명태죠. 네. 아빠가 갖고 와요. 갖고 와면 그걸 손질해서 항상 천마 밑에 명태 머리가 달려 있고요. 명태는 손질해서 뭐 먹거나 아니면 말려두거나 하고요. 내장은 바로 손질해서 명란은 젓갈 담그기도 하고 바로 먹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하 명란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장종수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이제 아버지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같이 내려오게 됐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 명란을 계속 만들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본식 명란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그 기술 전수를 받은 어떤 1세대였지 않냐, 전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란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야 나머지 일본 회사들이 가격을 결정을 할 정도였거든요.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국정원에 있을 때 처음 명란젓 먹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급식처럼 나오니까. 근데 되게 명란젓이 싱겁다? 그러니까 덜 익힌 명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염도가 낮은 명란은 그때 처음 먹어봤고요.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란은 다 일본식이고, 네, 제가 어릴 때 먹었던 명란은 그냥 거의 짠맛. 안 짜게 만드는 게 사실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출장을 갔다가 그 일종의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명태자 개발사라는 책이거든요.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일본의 멘타이코가 어떻게 쭉 발전이 됐는가를 기술을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그게 이제 그 조선과의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와의 만남. 해방 전까지, 예를 들어서 45년 전까지 명란에 있어서 진짜 중심은 한국, 그러니까 조선. 원래 명란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카르시 멘타이코로 발전이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맞다. 한국적인 그 명란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명란을 키워드로 삼아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기록상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문학자를 그분들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명란이라고 하는 표기가 1600년대에 승정원 일기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 1600년경부터는 명란을 먹어왔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1700년, 1800년대가 정말 그 명태라고 하는 그 생선 자체가 진짜 산처럼 쌓여있는 조선의 식재료. 그러면 당연히 명란도 똑같은 그런 솔푸드의 위치를 차지했을 거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명란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반쪽의 세계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에 지금 명란을 만들고 있는 데 중에서 조선 명란 스타일로 젓갈로 만드는 데가 있는지 그 사이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든 데가 없더라고요, 국내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혹시나 제법들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게 있는 건지를 저희들 찾았어요. 이제 명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조합을 해서 아리엔 센터에 줬던 특수한 임무 중에 하나가 사실 조선 명란을 한번 되살려 보는 거,
이제 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식 명란의 특징은 이제 발효나 소금을 강하게 써서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절여내는 게 사실 특징입니다. 아주 맛있게 절여내는. 그래서 일본 명란은 그냥 그대로 먹어도 정말 맛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명란은 투박하고 향도 강하고 그 다음에 짜고, 요게 이제 그 조선 명란 제법으로 만든 명란인데, 요거는 이제 염도가 높고 이건 지금 발효된 거예요. 원래 이제 젓갈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이 들어가서 이제 발효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양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으면은 발효되기 전에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냉장고가 있었고 뭔가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그 온도 조절이 되는 곳이 있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염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 같은데,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염도를 높인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북한에서 먹었던 모든 젓갈은 다 짰어요. 이런 형태의 짠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됐을 때 향기롭지만 좀 짠맛이 강한 느낌의 식재료가 서양으로 친다 그러면 엔초비처럼 분명히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이 이제 적절한 요리로 섞였을 때는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선명란은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샐러드나 파스타나 뭐 빵 위에도 올려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짠 음식들의 그 풍미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먹는 식문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걸 복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제법, 핵심 정신을 살려서 현대의 이것을 정말 근사한 식재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드는 의문이, 그렇게까지 조선 명란이 대표적인 소울푸드였다면 그게 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제법이? 저는 우리가 그 명란이 이게 급속도로 식문화로서의 그런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린 그 배경에 실제로 나훔과 북의 정상적인 연결이 이제 훼손된 부분, 예, 이게 분명히 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은 그 명태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나중에 2008년도 공식적 제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초래한 게 실제로 보면 남핵인데, 그 남핵의 또 배경에 남과 북의 어장을 둘러싼 경쟁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쪽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차피 넘어가봐야 이제 북한만 살찌우는 음식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고, 미공급 그게 터진 거예요.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로 또 빚도 많이 지게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개인으로 불법으로 몰래 이렇게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배를 타셨는데 뭐 그게 썩 그렇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사실 빚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안 돼가지고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저희 해령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친구의 게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나도 중국으로 돈 벌러 가야겠다. 그냥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그게 좀 길어졌고 아빠가 바로 다음날 눈치를 채고 이틀 만에 데려온다고 가신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쉬운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에 있어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명태 자체가 완전 다 사라져버리는 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연결이 정상적이었다면 과연 이 명란은 현재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명란 짜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강된장 같은 느낌이에요. 명란으로 만든 명란찌개랑 좀 다른 거죠, 저거는? 네, 자박자박하게 끓인다고 해서 짜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세코 했을 당시 심사평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투박한데 정감이 가는 요리라고 했었고 할머니가 해주던 느낌이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이에 옛날스러운 그런 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즘 사실 전통적인 요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직 북한 요리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재료나 요리 만드는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변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게 저잖아요. 그리고 또 전 여기 와서 또 요리를 배웠고 그러니까 그런 게 둘 다 다 저한테는 공존하기 때문에 북한 남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리를 할 때도 사실 그런 게 다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전을 더 해석해서 그런 기법으로 요리를 만들어가는 게 제 강점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짜지 않은 명란이 진짜냐? 짠 명란이 이제 젓갈로서의 명란이 진짜냐?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맞다. 왜냐하면 명란의 세계에는 두 가지 사실 제법이 있는 거다 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라시 멘타이쿠 제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책임을 다한 결과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조선 명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전체의 그런 어떤 그 역사, 기억 이제 그 계보를 이어와서 현대적으로 다시 재탄생시킨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로 의미가 있는 단순히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비즈니스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명란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단순히 그냥 맛있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 더 큰 기여의 부분들은 사실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선욱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조선명란을 만드는 덕화명란과 함께합니다. 조선명란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